오늘날의 이재명이 오기까지 1등 공신은 누굽니까? 이재명은 지금 법인카드 가지고 다시 이제 소환통보를 받았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한동훈의 동력은 오로지 민주당 세력에게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 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통합진보당이 생겨나서 그 다음 2012년도에 하는 거 보니까 민주노동당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똑같죠. 깡패, 살인마, 김성주에 대한 실체를 까발렸고요.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아투 TV에서 오늘 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정치권이 매우 어지럽습니다. 내일은 또 이제 선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보궐선거가 벌어지는데 이 보궐선거에서 누가 승리할지 이것도 관심이 가고요. 지금 여야 싸움이 아니라 여여 싸움이 돼버려갖고 참 방송하는 데 있어서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소식 이모저모 모아서 말이죠.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표정이 어둡습니다. 밝지가 못해요. 요즘 이것저것 힘들어요. 아니, 이게 사실은 네. 최고위원이 당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제 정보를 취합해서 대표에게 보고하고 또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을 보게 되면 최고위원들이라든가 당 지도부는 안 보이고 오로지 그냥 대표만 보이거든요. 조금 이제 그런 셈이죠 사실. 예. 그리고 원래 그 우리 당이 당대표 체제 더 나가서 당총재로 당을 운영하다가 그 당대표 내지 당총재가 너무 전행을 해서 결국 당 운영이 좀 잘못된 결과 정권을 재창출하는데도 실패한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될 대선을 두 번 실패하고 좌파 정권을 넘겨준 그 역사적인 뼈아픈 교훈 때문에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그 권한을 분산하고 당대표는 최고위원과 협의해서 당을 운영하게 했는데 그렇죠. 실제 뭐 그것을 잘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잘못 결정하거나 권한 행사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견제하도록 최고위원을 두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뭘 협의를 하거나 사전에 조정을 해야 그러니까 근데 사후적으로 이제 또 시비를 걸기는 참 부담스럽고 하니까 그런 면이 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가 서로 다르다는 게 문제 같아요. 네. 이 민주당과 싸우는 데 있어서 민주당에 대한 단합된 메시지가 당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김재원 최고위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정부를 지키자는 쪽에 메시지가 강하게 나가고 있고 또 반면에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게 최고위원인지 뭐 좀 같이 회의를 하시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민주당 최고위원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발언들이 그래요. 발언들이 대통령실에 상당히 지금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최고위원이나 지금 최근에 한동훈 대표의 발언들을 보게 되면 좀 너무 좀 센 게 아닌가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당의 당 그 대표실과 회의실, 그러니까 우리 최고회의를 예. 그 개최하는 회의실에 역대 우리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들의 전형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의 전형이 그 게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 그 외에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지 몰라도 전두환, 노태우,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들 예. 있죠. 그런데 이분들의 전형은 그 사진을 걸면 뭐 불편하든가 또는 이 득될 게 없거나 부끄럽거나 하니까 전형을 걸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권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우리가 집권하면 이승만 대통령처럼 정치하겠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정치하겠다. 김영삼 대통령처럼 그 국가를 바꾸겠다. 뭐 이런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고 예. 민주당은 회의실에 보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아, 걸어놨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야기하면 뭐 온갖 또 트집을 잡잖아요. 예,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적어도 좌파 진영에서는 무슨 김대중 정신, 뭐 노무현의 예, 뭐 사람 사는 세상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저렇게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이 역대 그 과거의 대통령들에 대해서 우리의 존명을 걸지 못하는 대통령이 있을 뿐만 아니고 만약에 이런 그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그 존명을 걸어야 할 때 그에 대해서도 뭔가 다른 말이 나온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명분으로 또 정권을 잡겠다고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수 진영이 내세울 수 있는 정치적 레거시가 이렇게 빈약한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잘 그 보듬고 만들어서 가야만이 우리가 다시 보수 정권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좀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또 문제 삼는 것은 그것은 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선 우리가 잘 되도록 하는 바탕에서 또 신뢰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께 문제제기도 하고 대통령 또 대통령께 뭐 국정 방향을 수정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3자가 보는 앞에서 특히 온 국민 앞에서 좀 대통령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그런 정도의 공격을 한다면 그렇죠. 이건 결국 앞으로 보수 진영 전체의 그 활로를 끊어버리는 그런 사례가 된다는 거죠. 아니, 정치인들이야 뭐 정치하다가 쫓겨나면 그만이지만 그러면 좌파 정권이 등장해서 어떤 결과가 올 겁니까? 끔찍합니다.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시간이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보수 분열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보수 분열을 걱정하는 많은 우리 지지자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또 당장에 내일이 보궐선거일이잖아요. 예, 예. 보궐선거에도 크게 도움도 안 될 이런 여러 가지 언사는 하시더라도 좀 비공개리에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당대표께서는 특별히 또 독대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날짜가 대부분 잡혀있잖아요. 다음 주 초로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독대라는 것이 이런 껄끄러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들으면 좀 민망한 이야기라도 하겠다고 독대 신청을 한 건데 그럼 그때 가서 말씀하셔도 될 일을 이렇게 선거 기간 중에 온천하에 다 알릴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대통령께 도움이 되느냐 또 당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그냥 상식적인 예, 그동안 정권들이 네.
야당이든 여당이든 말이죠. 네. 그렇게 해왔고. 네. 심지어는 이제 독대 관련해서는 지금 독대가 무슨 야당 대표와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당 네. 대표와 만나는 건데, 실제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여당 대표, 대통령, 네. 뭐 독대 이렇게 언론에 얘기하고 만나서 독대한 적이 있는지, 비밀스럽게 그냥 만나는 거 아닙니까? 알려지지 않길 바라는 게 기본 아닌가요? 그런 것들은. 그 당시 이 이야기 된 내용이 좀 알려지기 껄끄러운 이야기도 하겠다는 것이 이른바 독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독대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단둘이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뭐 정무수석이 배석하든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하든 예. 하다못해 연설 기록비서관, 기록비서관이라도 배석하는 것이 그 매뉴얼상 그렇게 매뉴얼상.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독대 기회가 있는데 그 전에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또 대통령뿐만 아니라 온 사방에 다 전달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불만이 있으면 만나서 뭐 속된 말로 완타치 뜨듯이 그냥 뭐 서로 싸우고 나올 땐 웃으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자체는 서로가 합의할 부분이 있더라도. 네. 근데 지금은 뭐 마치 야당의 대표를 만나는 것처럼 의제까지 지금 정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어제 보도 일부를 보니까 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를 독대해서 주로 의제로 삼자. 네. 아니, 설령 삼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언론 보도로 나왔다는 게 마치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대통령이 회담하는 식의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당 대표인지 예, 야당 대표인지 굉장히 지금 헷갈린다. 물론 이제 최고위원이시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세간에서는 그런 평가들이 막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대라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과 만나서 무슨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서 비밀스러운 이야기 또는 껄끄러운 이야기를 해서 그 서로 간의 인식의 폭을 간격을 줄여서 그 다음에 새로운 국면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예. 독대 일정을 잡아놓고 그 이전에 이렇게 계속 그 좋지 않은 이야기가 오가면 굉장히 좀 민망한 상황이 되고 그러면 불신의 감정이 쌓이면 사실 잘 어떤 그 좋은 성과가 나오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제 당대표께서도 대통령을 만나기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뭐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좋은 네. 타협안이 나올 텐데 문제는 지금에 나오는 사안들이 뭐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대통령의 뭐 주로는 정책이 외교 사안이라든가 네. 뭐 이런 이제 남북 간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를 갖고 서로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죠. 뭐 이렇게 가자 저렇게 네. 가자 그것도 뭐 만나서 조율을 하면 될 텐데 문제는 지금 김건희 여사 부분이란 말이죠. 네. 김건희 여사 부분도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 문재인 정권에서 2년간 수사해서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당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를 하라는 식으로 압력을 넣었어요. 뭐 들으면 당 대표께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그 사실 법조인 또는 일반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의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법적 합리적인 그런 판단 법과 원칙과 논리측과 경험측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재판에 넘기든 그렇죠. 무혐 처분을 하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내놔야 된다 하면 국민들이 과연 뭘 원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일반 감정이나 국민들의 그
그 요구사안에 모든 것을 맡기자라는 예,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현실이 맞지 않다. 법과 예.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더욱이 그 다음 단계로 지금 그 선거를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또 비춰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검찰의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검찰의 판단은 일부 흘러나오는 얘기는 무혐의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네. 이거거든요. 그럼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결국 이것도 이 그리고 나서 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되는 사안을 국민이 뭐 납득할 수준, 네. 국민이 원하는 수준 이런 말씀을 하셨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이 법과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할 거다 그런 주장을 또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법률 전문가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고 물어보고 기소해보고 결정하고 국민들한테 이 법리고 뭐고 따지지 않고 그냥 국민들이 결정하도록 해주면 되죠. 그러면 그게 이제 바로 인민재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말씀은 하셨는데 그 말씀이 결론이 좀 달라지게 됐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게 자꾸 그런 방식으로 빠져들어가면 정치적인 시각으로 법률 문제 내지 수사를 결정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은 법과 원칙에 맞는 그런 법 적용이 아니고 국민들의 법감정 내지는 국민들의 그 요구 사항에 그냥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검사 제도가 검사 자체가 그러니까 검사라는 제도를 만든 것이 원래 수사기관에서 곧바로 재판에 넘기면 재판장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 예. 그렇게 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있거나 수사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는 것도 걸러지지 않고 전부 재판에 넘어가서 거의 패가망신할 때까지 싸워야 되는 그렇죠. 그런 힘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공소제기기관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를 한 사람들은 자기 논리에 빠져서 이게 전부 범인이다, 진범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3자인 공소기관, 즉 검사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게 진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한 것이 검사 제도거든요. 예, 예. 그럼 검찰은 당연히 이 수사 사항이 법과 원칙에 맞는지 이 그 제3자적 입장, 그 균형된 시각에서 결정해서 재판에 넘기게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법감정이나 국민이 그 납득할 수준으로 처리해라 하면 사실 검사제도 자체를 망각한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국민 눈높이는 더 높죠. 훨씬 더. 예, 그렇죠. 훨씬 더 높죠. 뭐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는 훨씬 더 높지만 그것이 법과 제도, 원칙에 예, 따라서 가야 되는 거지 여론을 쫓아보면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조심하자는 건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이 뭐 특검안을 올렸고 국민의힘에서 4명이나 이탈했지 않습니까? 예. 이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4명이나 이탈했는데 지금 지도부에서 네. 누가 이탈했냐 도대체 네. 당론이 뭐였냐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 김건희 여사 부분은 이건 당론으로 정해서 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지금 당대표는 의원 개개인들을 설득할 것이다. 당론도 없어요. 4명이나 이탈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지도부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은 오히려 기소가 돼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기소를 안 하게 되면 특검으로 가게 된다. 오히려 우리가 불리하다.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나왔다면 이건 정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도곡동 7인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도부지지 않습니까? 당 지도부. 당 지도부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당의 방향은 어떤 겁니까? 이게? 아니 당연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자신들 마음대로 수사를 하고 그 공소제기 즉 재판에 넘기는 일을 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예, 예. 이것은 정상적인 특별검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사 대상으로 꼽은 것도 어마어마하게 뭐 온갖 거 다 예. 범죄가 되지도 않는 것도 전부 다 올려가지고 일단 수사 대상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특별검사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고 그 수사 외압을 이기지 못해서 불공정하게 진행된다. 그럴 때 특별검사를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건데 지금 이 사안은 사실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예. 이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전부 조사를 다 끝낸 사안이거든요. 예. 거의 끝낸 사안이고 그때 당시에 기소하지 못한 사안인데 그것을 지금 와서 그 공범으로 기소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새로운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그 정상적인 수사 또 재판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까지 전부 다 활용해서 이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었고 지금 예. 무혐의 처분을 앞두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도대체 특별검사를 도입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모를까. 이루어졌고. 그때도 소위 공범들까지 모두 수사를 해서 그 재판에 넘겼거든요. 그중에 한 사람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와 같은 수준으로 가담한 사람이 이 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걸로 해서 지금 처벌하자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즉, 공범으로 처벌받은 손모 씨의 이 개입 정도는 훨씬 강하고. 훨씬 강하고. 예, 그리고 그 거래 건건이 이 그 거래하는 과정마다 개입을 주범들 하고. 주범들, 시세 조정 행위를 주도한 주범들하고 서로 연락을 해보고 거래를 한 거거든요. 아, 문제가 있네요. 예, 근데 반면에. 근데 이제 처벌은 방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 통장이 그, 시세 조정 행위를 한 자들에게 활용이 된 것을 방조로 봤는데,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렇게 그, 시세 조정 행위를 한 자들과 통화를 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어요. 예. 통장을 맡겨서 그렇죠. 관리만 시킨 거죠. 그래서 이른바 팩트가 다른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특별검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수사 과잉일 뿐만 아니고 이것이 이 특별검사 자체가 수사할 내용 자체가 지금 김건희 여사를 매개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 탄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죠. 아마 우리 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나 또 일부 의원들의 반란표가 있어서 최소 4표의 반대표가 그 찬성 내지 기권표가 나왔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이게 지금 당론이 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당론은 각 개개인이 결정하는 거냐? 당론은 당연히 그 반대 투표를 하는 거였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무기명 비밀 투표라는 점을 이용해서 그냥 반대표가 아니라 기권 또는 무효표 그리고 찬성표까지 던진 거죠. 일부 의원은 언론에 내가 반대표 던졌다 하는데 그분은 이제 친한계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비례대표고. 자, 이 네 명의 이 어떻게 보면 기권 반대 이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일부는 나오고 있고 자기가 했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좀 더 법리적이든 사실적이든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게 실제로는
그 국회의원이 생각했던 그런 법이 아니다라는 걸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특별검사 임명을 민주당이 마음대로 해서 민주당이 뭐 실제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든 무죄 판결이 선고되든 상관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냥 기소해버리고 나면 그러면 이미 그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완전 죄인으로 각인이 되거든요. 네. 판결 선고가 돼도 이 명예가 잘 회복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 재판을 받아보니까. 아, 힘드셨죠? 뭐, 제가 검찰에 출두할 때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언론이 하루 종일 떠들더니 제가 무죄 판결 받으면. 그 보도가 안 나와요. 아무도 보도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제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그 받아서 당시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비로 마구 쓴 사람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봐요. 야, 그러니까 지금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그것도 4명이나 국민의힘에서 이탈을 했는데 사실상 이 사건은 결혼 전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대통령과 결혼할 사람, 결혼 전에 벌어진 일도 특검하자 그러면 이거 골치 아플 텐데요. 그 전에 이제 결혼할 때 대통령으로 네. 출마할 사람은 출마할 생각인 사람은 그 결혼할 때 사주 관상 이런 거 좀 잘 봐가지고 나를 만나기 전에 뭐가 있었는지 네, 어떤 남자를 만났는지 뭐 하여튼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 주가 조작에 연루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결혼하기 전의 문제. 근데 사실 결혼하기 전의 문제를 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치? 그렇죠, 모르죠. 네, 그리고 뭐 남녀 간에 신뢰가 있으니까 결혼을 한 건데, 그 불신의 질문을 하면, 그것도 얼마나 서로 간에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의 수사, 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면 끝나는 일인데, 이걸 특검하자고 하니까, 결혼 전에 일을, 이걸 한동훈 대표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네 명의 이탈표, 본인의 말로는 의원들이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설득하겠다. 네. 이 네 명의 의원들 누군지 대충 알 텐데 여태까지 설득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지금 계속 오히려 더 강공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쪽에서는 찬성한 사람 없다. 네.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우리 쪽이라는 것은 이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을 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한지하 의원인가요?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로도 온 한지하 의원이 자기는 이 특검 법에 대해서 당론과 달리 결정을 했다라고 기자에게 얘기했던 내용이 있어서 그분은 지난번에도 찬성하신 걸로 알아요. 그런데 네. 이제 당론으로 결정이 되면 그것을 거절하고 다른 투표를 했을 때는 과거에 징계 절차에 들어간 적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징계를 해야 되는데 당론이 결정이 안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 뭐, 이제, 당론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앞으로 하겠죠. 지금 최고위원이시니까 확실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투표권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당에서 대표에게, 아니, 이거 당론으로 정하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자꾸 왜 이걸 개개인을 설득한다고 하냐. 자칫 잘못하다가는 말이죠. 이게 네 명이 이탈했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다시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올라가면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이제 의원들께 이 법이 특검법이 얼마나 위험한 법이고 위헌적인 법인지 설명을 잘 해서 예. 동조하지 않도록 해야죠. 아, 진짜 최고위원이신데 굉장히 좀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 사실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 말이죠. 이건. 그렇습니다. 예. 뭐 김건희 여사 문제는 당연히 막아줘야 되는 것이고 막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원칙대로 해결하고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엄청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방송 문제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문제도 있고 말이죠. 근데 지금 헌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가 어제 이제 가처분에서 여섯 네. 명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해갖고 지금.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방통위원장 문제 말이죠. 이거 네. 이준석 위원장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됐단 말이죠. 예. 그럼 그 다음으로 또 나갈 문제들이 이제 또 MBC 사장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제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그 탄핵이 기각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핵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그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임명해 줘야 될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결국 헌법재판소는 6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9인 중에 3인이 빠지고 6인으로 구성되어 장기간 표류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준숙 위원장 측에서 이제 이것을 그 헌법소원을 통해서 가처분을 예. 받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가처분이 됐으니까 6명이 일단 심리를 할 수 있죠. 다만 판결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은 또다시 내부적으로 논란을 거듭해야 될 거라고 봐요. 심리는 할 수 있는데 판결은 또 다른 문제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 이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심리도 중단되겠네.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수사를 했던 검사들 탄핵 소추하면 결정을 못해요. 결정을 못하네. 정권 바뀔 때까지 결정이 안 돼요. 그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도 마찬가지 운명이었을 텐데. 그럼 MBC 사장은 교체돼야 되는데 계속 가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된 박문진 이사의 저 업무 수행은 적법하고 이번에 임명된 신임 이사들의 임명은 부적법하다 이런 전제 아래 이제 가처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가처분 소송이 계속 가서 항소심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하세월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이제 이 방송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얘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준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빨리 내려지기를 바라지만 헌법재판소가 6명의 재판관으로부터 심리만 하고 결론을 내려놓고도 판결문을 발표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큰 문제가 되죠. 이런 식으로 되는 과정에 더더욱이 만약에 이 설마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6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또 한 명을 탄핵소추를 하면 그분은 자신의 탄핵 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 막장극이네요. 그렇죠. 예. 아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문제, 이런 네. 심각한 문제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제일 정말 황당한 것은 예를 들어 내일 판결 선고를 해요. 이 민주당 이거 제가 이야기한다고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위험한 행동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근데 민주당 그러고도 남으니까. 그러고도 남죠. 만에 하나 내일 이제 판결 선고를 해요. 이재명 대표 판결 선고 교도소 3년 보내자 뭐 이런 판결 선고를 하는데 미심쩍으니까 도저히 이게 걱정이 되니까 그 재판부 판사 3명을 탄핵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로 보내면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정지되죠. 그럼 판결 선고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너무하다 해서 빨리 탄핵을 기각하려고 하면 그 탄핵 심판에 들어오는 재판관 중에서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제일 자기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사람을 또 탄핵하고 탄핵하면 그때부터는 그분을 탄핵 심판을 결정할 재판관 중에서 자신의 일에는 참여할 수 없거든요. 그럼 5분밖에 뭐 참여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저 무한정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6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이 가결되는데 6명도 없는 재판부에서는 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정말 해결이 안 될 국회에서 3명의 재판관을 선출해 주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되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아마 민주당은 그렇게 할 겁니다. 뭐 이미 생각했을 것 같은데 지금 국민들은 이걸 잘 모르고 있거든요. 오로지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가 뭐 어쨌다 저쨌다 아니 지금 이슈가 다 글로 가다 보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이 전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이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중단시켜 놨는지를 알려야 되는 게 당대표의 역할인데 이거 몰라요 사람들은 지금. 근데 그게 사실
자신은 없지만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절대로 흉내 내지 마세요. 아니, 아 지금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네. 이 죄를 저는 그거 그 이야기 무죄를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네. 공민권 제한 되니까 그걸 또 상향 조정하겠다. 상향 조정. 머리 아픈 사람들이야. 아니 지금 뭐 그동안 나왔던 법들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법들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리고 뭐 검수완박도 뭐 그 일환이고 말이죠. 그리고 예. 뭐 선거법도 개정했다가 오히려 지금 선거법이 아주 엉망진창이 돼갖고 도대체 어느 규정을 따라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간 부분인데.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헌정질서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성과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는데 국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뭐 다른 온갖 뉴스로 덮어왔죠. 해외만 나가면 독대에게 한번 던져봤는데 국민의힘이 오히려 대통령을 좀 곤란하게 만든다고 생각 안 합니까? 참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보수 진영에서 그 참으로 그 걱정스러운 모습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죠. 지금 예. 우리가 대통령 개인을 돕자 지지하자 잘못을 지적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보수 분열의 결과로 우리가 비교적 최근에 얼마 되지도 않은 그때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맛을 봤습니까? 근데 지금 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야당은 탄핵이라고 온갖 소리를 다 저지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보수가 분열해서 네. 그 대처를 하면 결국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제대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내부에서 서로 간에 싸움 박질만 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고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봐도 예, 예.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이냐 그런 느낌으로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통상적으로 보수 진영 사람들은 그 특히 우리 정당 내부의 싸움 예. 또는 집권 세력 내부의 싸움이 벌어지면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려서 누가 옳고 그르고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또 싸우냐 제발 좀 싸우지 좀 마라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자꾸 보수 분열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당의 지지자들은 또 불행한 사태가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그렇죠. 지켜보게 되죠. 지금은 실제로 당사자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제 이야기를 할 건 없지만 어쨌든 네. 이 보수가 분열됐을 때 네. 보수가 분열됐을 때 어떤 참혹한 결과가 오는지는 우리 보수 진영 사람들은 전부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뭐 또 다른 이야기 보수 지금 보수 분열의 걱정을 하는데 무슨 탄핵 공포 마케팅하냐 이래 되면 이게 그렇죠.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이 그거거든요. 탄핵 공포 마케팅.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건데 사실 부산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죠.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이재명이 우리는 탄핵 얘기한 적 없다. 네. 네. 빠져나갔어요. 네. 빠져나갔기 때문에 저는, 야, 이거 기회다. 이게 탄핵당하는 상황으로 가면 안 된다. 보수가 또 죽는다. 그렇죠. 당대표가 우리 결집하자. 이겨야 된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또 슬쩍 또 같이 발을 뺐어요. 네.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 하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네. 사실 굉장히 선거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예. 굉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탄핵이라는 부분 우리가 굉장히 가슴 아팠고 지금도 그 상황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네. 막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 주제를 끌고 나가서 결집해야 된다라고 당대표가 부르짖어야 되는데 거꾸로 돼버렸어요. 어떻게 되게 공포 마케팅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탄핵의 아픔을 마케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말자 그런 결집의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수 진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게 좌파들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예. 보수 진영 사람들은 예를 들어 당내 또는 우리 보수 진영 내부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발 좀 싸우지 마라. 뭐 좀 양보하고 그렇지 지금 이게 싸울 때냐? 지금 이럴 때냐? 이런 마음이고 좌파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면요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 편이 누구지? 나도 같이 참전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싸우는 것, 싸우는 판이 벌어지면 싸움이 커져요, 좌파들은. 근데 보수 진영은 너희들끼리 그렇게 싸우려면 우리는 당신들 이제 안 찍겠다. 이런 마음이 된단 말이죠. 아. 그러면 이제 지금 보궐선거가 있는데 보궐선거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투표로 갈 의욕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어요. 대체로 보궐선거의 경우에 투표율이 좀 낮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정치적 무관심층은 잘 투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지지자들이 많이 투표장에 나가면 이기고 적게 나가면 이기지 못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분위기 묘합니다. 보수 분열의 모습을 보이면 우리 지지자들이 투표를 적게 해서 득표율이 낮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보수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리고 네. 다시는 당하지 말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게 금정의 사전 투표율이 20%. 예. 그다음에 뭐 영광하고 곡성은 40%가 넘어가고 예. 인천 27%. 서울 교육감 선거가 8% 정도 나왔네. 그러니까 비교적 보수들이 지금 나가서 싸워야 될지요. 부산, 인천은 낮고 호남은 높고 이게 정말 이번 보궐선거가 위험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아, 뭐 그래도 이겨야 되고 또 이길 것 같은 상황인데 어쨌든 예. 우리로서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박빙으로 나오고 하니까 이 두려운 마음에 민심 앞에 두려운 마음에 우리끼리라도 좀 제발 단일 대우를 형성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하여튼 그 여론조사가 박빙으로 나오고 있다, 잘 나오고 있다. 그건 잠시 후에 2부에서 예,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기.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뭐 아토TV가 말이죠. 지난주 제가 방송할 때 50명 봤는데 참담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000명 넘어갈 것 같습니다. 1,000명. 예, 1,000명. 역시 50명은 허풍이죠. 아, 진짜입니다. 진짜로 50명 봤습니다. 근데 김재원 최고가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네. 지금 이제 1,000명 돌파하는 네. 아주 기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네.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아투TV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지금 이제 시작 단계에 있거든요. 아투TV가. 예, 그래서 아시아투데이에서 아주 야심차게 지금 방송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럼 저도 자주 불러주십시오. 이제 매주 나오셔야 됩니다. 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주 나오셔갖고 아주 그냥 전국을 팍팍 찍어주십시오. 예. 네. 근데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국민의힘을 비판적으로 보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방송에 종종 나가시는데 네. 이 주제들이 다 지금 민주당 주제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네. 저는 사실 저 이재명 대표님을 빨리 그 제자리로 돌려 보내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이 사명으로 생각하는데 네. 우리 당내에 뭐 시끄러운 일이 많으니까 힘들죠. 그러니까요. 그 1부에서는 네. 당내 현안을 얘기했지만 이제 2부에서는 좀 편하게 민주당 좀 갑시다. 그냥 막. 근데 지금 보니까 여론조사 상황들이 이번 보궐선거에 박빙으로 나오는 지역도 있고 또 이기는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 결과에 따라서 말이죠. 네. 정치 상황이 매우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특히나 이제 네. 영광 곡성에서 만약에 조국 신당이 한석이라도 가져가게 되면 네. 이재명 대표에게도 엄청난 위기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 호남 지역의 유권자들은 항상 전략적인 투표를 해서 예, 예.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참
과시해왔죠. 과도하게 아니고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해왔는데 그건 뭐냐면 민주당에게 몰표를 주다가도 어느 날 안철수가 나타나니까 안철수에게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그냥 긴장하게 만들고 그때 당시에는 문재인 대표가 엄청 그 긴장하고 호남에 잘하게 되었죠. 그래서 만들고 또 그 다음에는 안철수 후보도 버리고 다시 민주당으로 가고 이번에는 지금 조국당 차례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조국당이 다만 한정적인 그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게 조국 대표님께서 찬바람 불면 교도소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저 조국당은 사실 이 조국이 없는 조국당이니까. 네. 그래서 뭐 그 영향력은 한정적일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뭐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호담의 이 투표 성향이 굉장히 전략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도 사실 사법 리스크로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네. 그래서 경고를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재명에게 경고를 주고 그렇죠. 뭔가 좀 판을 바꿔보자. 그래서 호남판으로 좀 바꿔보자. 이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실상 지금 민주당은 호남을 살짝 배제된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도 뭐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긴 한데 호남에서 당장 다음 대선에 나올 만한 인재가 보이지는 않죠. 예예. 예. 그게 또 그렇죠. 이번 보궐선거의 포인트네요. 예. 그렇기는 한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이재명 대표 물불 안 가리니까 만약에 조국 당에서 당선되면 그 다음에 기도를 하시겠죠. 조국 대표께서 좀 빨리 좀 영향력을 잃기를 또 바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는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관계겠죠. 같이 갈 수가 없다. 네. 네. 물론 이제 금정에서는 단일화를 했지만, 그건 제가 봤을 때 호남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호남의. 예, 호남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 또, 금정구에서 어차피 안 되니까 그쪽에서는 빠지고 대신 이쪽에서는 우리가 표를 얻자 이런 전략인데 분탕은 아니다 이걸 보시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부럽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당이라도 그렇게 잘 안 되는데 같은 당에서 나간 사람도 잘 안 되죠. 그렇죠. 요즘 뭐 요즘 참 활약이 대단해요. 근데 그분도 명태균 씨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자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잠시 넘어갈 주제가 바로 좀 껄끄러운 주제인데. 네. 아, 이 주제들이 다 말이죠. 이 여권에 좋지 않은 야권으로 이게 지금 돌아갈 주제가 갑자기 공이 여권으로 튀어버렸어요. 이 명태균 건이. 네. 저는 실제로 그 명태균 씨를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오. 친명이군요. 대선 당시에 봤습니다. 네. 그때 친명. 과 비명의 차이가 명태균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비명 찾아왔습니다. 비명 행사. 진명 행제. 그것도 김영선 의원하고 같이. 김영선 이분이 그냥 온 세상에 다 데리고 다닌 것 같아요. 다 데리고 다녔어요. 예. 저희 사무실도 왔고. 네. 그 당시 이제 강남에 있을 때. 그 뭐라고 했어요? 뭐 제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신의 한 수도 뭐 조회수 올려 준다고 했나?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여론조사 전문가다. 네. 그래서 이 문항을 살짝 바꾸면은 불리한 사람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그 조작하겠다 이 말이네요.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저한테 직접 저한테 좀 소개를 해주시지. 그래 그럴까 그랬네. 아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직접 들은 얘기도 국민의힘 시장 선거, 네. 서울시장 선거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참여를 했다. 예, 그리고 당대표 선거에서도 이준석에게 도움을 줬다. 이런 얘기를 저는 직접 들었어요. 그 옆에서 또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이에요, 당시에는. 네. 김영선 의원이 맞장구를 쳐주니까. 예. 뭐, 그럴싸는 했는데, 저도 뭐, 기자 생활도 했고, 요, 뭐, 시민사회, 뭐, 정치권에서 한 20년 있다 보니까, 뭐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그런 도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것으로 당선됐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다는 아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떨어진 측에서 들으면 환장을 혹하죠. 환장을 노리시죠. 미쳐버리죠. 네. 미쳐버리죠. 네. 그리고 또 출마 대상자라든가 또 뭐 경선에 참여하는 분들은 또 그런 얘기 혹할 수 있는데 네. 제가 그 뒤에 이제 만나고 난 뒤에 이 사람 저 사람 통화를 해봤는데 네. 정치권 주변에 그런 사람이 되게 많대요. 많아요. 엄청 많대요. 엄청 많아요. 저도 찾아온 사람 여러 명이에요. 뭐.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다른 게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여론조사를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거나 또는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데 직접 이렇게 무모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예. 한번 걸리면 끝장나기 끝나니까. 때문에. 이 명태균 씨나 하여튼 이런 면에서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 전화 오늘 받으셨다면서요?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정무수석을 하지 않았느냐. 예. 박 대통령이 어디가 계시느냐. 아, 어떻게 돼 있느냐. 그래서 제가 잘 알지 않느냐. 네. 그래서 왜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네.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쪽인 것 같은데. 그랬더니 어? 김재원이가 어떤 인간인지 뭐라도 김재원이가 뭐 무슨 일을 했는지 정부 수석 때 다 폭로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하시라고. 네. 그랬더니 다 폭로하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뭐 폭로하겠다고 하길래 제가 겁이면 또 교도소 가야지 이랬더니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더라고요. 보도에 나온 거 보니까 예, 사기죄로 사기죄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하여튼 요 그런 일을 벌이다가 네. 예, 실제로 처벌을 받은 보도가 뉴데일리에 나왔는데 아니 저 여론조사 참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말이죠? 네, 확인. 명태균 씨에 그런 보도가 있는데 뭐 한번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전과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창원시청 육급 공무원을 승진시켜 주겠다고 해서 돈 3천만 원 받고 또 다른 쪽에 다른 경로로 여성용 골프 용품을 받으셨다가 네. 육급 공무원을 승진을 못 시켜줘서 사기죄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불법 여론조사 그리고 불법 사기 여론조사, 효과도 있네요. 불법 여론조사를 해서 또 처벌받고 그래서 이제 공민권이 제한돼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인수위에 들어오라고 하고 뭐 공직을 맡으라 할 때 자기가 거절한 이유가 윤석열 정부는 자기를 담을 그릇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공직 맡으려고 원선했다가 전과조회하고 인사검증하면 곧바로 이게 공민권이 없어요. 공무담임권 즉 공무원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사정이 심각한 사람인데 이게 사실은 네. 이준석 당대표를 만든다 하고 떠들고 다니면서 뭐 사찰에서 새벽에 나무까지 심고 뭐 그게 사실 이준석이 굉장히 지금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 이후에 자꾸 이제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면서 지금 사건이 아주 묘하게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저 지금 드러난 사람 중에 가장 혜택을 받은 사람은 이준석 대표가 아닌가 예.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언제 어떻게 만났고 무슨 도움을 받았는지 그걸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찔렸는지 김건희 여사 이거 공천 개입 아니다라고 본인이 내 문자 봤더니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당대회 당시에 명태균 씨가 이준석을 대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예, 예. 둘이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무슨 노력을 했는지. 여론조사죠. 유리한 문항을 만든다. 그참. 그러니 여론조사라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계량화해서 표시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로 여론 조작의 도구가 되니까 왜곡되는 여론이 그 사실화될 네.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거는 사실 민주주의의 적이죠. 예예예. 예, 예. 예, 여론 조작에서 국민의 마음, 국민의 지지를 왜곡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 사람을
뽑도록 하는 경우에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은 자신이 취득한 사적인 내용들을 마구 공개하면서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거죠. 관련자들을. 그뿐만 아니고 저한테도 막, 지금 그, 제가 무슨 전화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제가 협박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협박은 자기가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선거를 여러 번 치르시고 네. 최고위원 선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승률이 높은 네. 그거를 이제 국회의원 쪽으로 바꿨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명태균을 못 만나서 공천을 못 받았나 봐. 아, 근데, 선거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접근하고 네. 또 좀 필요한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텔레그램이라든가 문자도 주고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명태균 씨를 못 만난 게 지금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김재원 씨 대구 중랑구 보궐선거 대구시장 경선 그리고 수성을구 보궐선거에 공천에 떨어진 줬어야지. 공천에 떨어진 이유를 알기나 하나.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이야기는 자기가 뒤에서 조정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엔 그 김종인 씨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만나러 왔을 때도 네. 내일 김종인 만나러 간다고 해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네. 야, 그런 사람 만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같이 뭘 할 수 있겠냐. 저는 김종인 위원장도 친하게 지낸 분인데 그분 사무실에서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몰라 봤을 수도 있을 거야. 아니, 제가 아니, 별로 신경을 안 써서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김영선 의원이 직접 같이 간다고 얘기도 하고 김영선 의원하고는 만난 적이 없어요. 김영선 네. 의원이 뭐 그때부터 저희가 저는 별로 저는 김영선은 사적인 부분이지만 방송에서는 지금 얘기 좀 할 수 있는데 김영선 의원하고는 굉장히 제가 네. 그래도 인간적으로 네 친하게 지냈군요. 친하게 알고 있었죠. 친하게 네. 예, 저도 제가. 뭐 친하게는 알고는 있었지만 명태균 씨를 데려오진 않았어요. 네, 근데 김영선 의원 저한테 오면 뭐 재미가 없겠지. 재밌는 분인 게 대선 당시에 전화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네. 뭐냐, 저 허경영 출연시켜주라고. 그 저는 대선에서 윤석열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허경영 총재님과 또 잘 아는구나. 그래갖고 그때 전화 안 받아갖고 지금까지 전화를 안 받고 있는데. 하여튼 그 주변에 그 김영선 의원 주변에 참 재밌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어쨌건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불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곤란한 상황인데 역시 독대를 하면서 한 방에 좀 풀어야 되긴 하겠죠. 독대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지금 독대를 하려면 첫째 하나는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신뢰가 있어야 그다음에 무슨 말로 해도 오해를 덜 하죠. 예. 근데 이제 밖에 온갖 군데 다 이래 막 떠들고 나서 와가지고 또 이야기하면 아 그거 이야기 다 했잖냐고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참 전 독대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 독대가 오히려 독약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해야죠. 예. 네, 그렇지 않도록 좀 했으면 그렇지 좋겠어요. 그렇지 않도록. 네. 네. 특히 이제 최고위원들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최고위원 회의에 주로 무슨 얘기하는지. 아니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 뒤에 이제 최고위원들 회의 끝나면 또 모이지 않습니까? 비공개 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뭐 특별히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진 않아요. 예, 공개 회의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을 주로 이야기하죠. 공개 회의에서 예. 얘기한 내용들을 예. 주로 얘기를 한다. 아니 그래서 좀 비공개로 만나게 되면 요즘 같이 이제 입장이 첨예하게 되면 서로 좀 얼굴 붉히는 상황도 벌어지나 이렇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서로 이렇게 조심하죠. 조심하지. 네. 조심. 근데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민주당하고 다른 거죠. 민주당은 네. 그때 되면 야 그래 시시비비 한번 가려보자 이 주의예요. 네. 그러니까 네가 내한테 그런 말 했지 뭐야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 옆에서도 우리 편이 지금 저쪽 입장이 저런 입장이구나 그러면 이제 네. 통일 딱 해가지고 또 그렇죠. 서로 싸워요. 근데 보수 진영은 그게 아니고 지금 뭘 그런 소리를 하고 있나 그냥 응? 싸우지 말지 우리 애들 보기 안 부끄러워 뭐 이런 마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나 당 지도부에서도 이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비공개 회의에서도 그걸 막 그 드러내놓고 갑론을박하지 않고 차라리 조금 피해가고 그렇죠. 피해가고. 이 저 그 기왕이면 좀 충돌을 피해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최고위원님 혼자만 얘기하는데 옆에 안 도와주니까 가만히 계신 거 아닙니까 혹시?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아니 사실 저도 지난번 최고위원 하셨을 때 몇 가지 이제 발언으로 곤란을 겪으셨을 때 네.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최고위원들이. 아 그럼 뭐 그게 아니고 그때 상황이 아니, 상황이. 아니, 역시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김재원 최고가 당에 여러 가지로 쓴소리를 하고 계시지만 예,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또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뭐 마무리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는 이제 내일 선거니까 어디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 우리가 이겨야죠. 예, 우리는 이깁니다. 비록 여러 가지 좀 그 잡음이 좀 있긴 있었지만 역시 보수 단일 대우로 함께 뭉쳐서 이번 선거에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승리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예. 하여튼 이겨야 됩니다. 특히 서울시 교육감 선거 이겨야 되고요. 그래서 교육도 바로 잡고 또 보궐선거에서 인천, 부산 뭐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다음 주에 말이죠. 네.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네. 가지고 또 다음 주에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관련 이제 재판이 이제 한 달 정도 네. 남았는데 아마 법관들이 보통 한 2주 전이나 한 달 이런 재판 같은 경우는 2주 전에 미리 이제 써놓은 거 판결문을 써놓지 않습니까? 그래도 알 수 없어요. 네. 그거 알려지지 않습니다. 뭐 사람들은 판결을 미리 다 이 협의해서 네. 다 알고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심지어 변호사뿐만 아니라 검사 뭐 피고인은 물론이고 법정에 들어올 때까지 잘 몰라요. 그리고 판결문을 읽어갈 때도 네. 그 내용이 저게 무죄인지 유죄인지 잘 몰라요. 앞에서는 한참 듣고 있으면 제가 저 재판을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국회의원을 삼선까지 하시고 말이죠. 정무수석도 했는데 그, 정보를 모르시는군요. 네, 근데 앉아서 탁 있는데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 아무래도 무죄 판결을 할 가능성이 많다 싶은 대목이 나와요. 예. 그래서 아 무죄구나. 아 무죄구나. 근데 마지막 다 읽고 한 20분 정도 판결문을 읽고 나서 예. 피고인 누구누구 무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에. 예. 아 그때까지 쫄리죠. 예. 근데 유죄 판결은요 좀 더 간단해요. 유죄 판결 좀 더 간단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은 조금 일찍 알게 될 겁니다. 일찍 바로 일찍 나온다. 바로 알게 나온다. 될 겁니다. 네. 자, 하여간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선거 끝나고 독대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이제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당 대표가 그대로 있을 것이냐 사퇴해야 네. 되느냐 다음 주 아마 방송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 하여튼 다음 주 아주 아주 그냥 너무너무 막 긴장되고 소재가 뭐 방송 소재가 다양할 것 같은데 뭐 그것도 그거지만 통관보 광고 들으시면서 많이 주문해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이재명이 오기까지 1등 공신은 누굽니까? 이재명은 지금 법인카드 가지고 다시 이제 소환통보를 받았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한동훈의 동력은 오로지 민주당 세력에게 나오고 있어요. 한동훈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통합진보당이 생겨나서 그 다음 2012년도에 하는 거 보니까 민주노동당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똑같죠. 깡패, 살인마, 김성주에 대한 실체를 까발렸고요.